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주일간 연장해 1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과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이 유지됩니다. 이뿐 아니라 카페와 직업 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됩니다. 더불어 기존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학원 집합금지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기아자동차의 사회 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특별 이벤트 한가위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초록여행의 명절 이벤트는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장애인 가정의 귀성길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에는 코로나19로 귀성이 힘든 장애인 가정을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와 꽃바구니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벤트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초록 여행 고객들 가운데 70가정을 선정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 벌초 대행 서비스의 경우 한 가정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초록 여행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오는 16일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